budget. 이거 budget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budget, budget, budget.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오늘은요, 5월 7일 금요일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잘 들으셨나요? 자,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그런 상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요, 내 마음에 싹 드는 물건이 있어서 사야겠다 라고 했는데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웃도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영어로 It's, 그건 말이죠. It's 약간 a little, it's a little, 위에 있네요. above, above, 무엇보다 내가 세워놨던 예산보다. my budget, my budget. 자, 이 말을 it's a little above my budget, it's a little above my budget 인데, 이때 이런 말을 정말 탁 치면 나오게끔 할 수 있으려면 두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above, 하고 budget,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above는 어떤 것 위에라는 말인데 이게 그 표면이 서로 닿지 않고 이보다 공간이 있어서 그 위에 있다라고 할 때 above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뛰어넘어 있는 거죠. above, 그 다음에 budget, budget. 이거 budget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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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되는 거죠. my budget 하면 나의 예산, 내가 세운 예산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패턴은요. 방금 말씀드린 뭐뭐보다 약간 위에 라는 말 a little above, a little above를 이용해 볼게요. 자, 오늘 기온이 내내 10도를 약간 웃돌게 씁니다. 그러니까 12도가 됐든 13도가 됐든 11도가 됐든 10도보다 위에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기온이 뭐뭐일 겁니다. Today's temperature will be. Today's temperature will be. 자, 기온이란 말을 알아야겠죠. Temperature, temperature라고 하게 되는데 자, will be 해도 되고 그 상태로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tay가 있었죠. 그래서 today's temperature will stay a little above 10 degrees. A little above 10 degrees 하시면 됩니다. 좀 길었나요? 이거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5%를 약간 넘습니다 라고 한다면 Inflation is a little above 5%. 네, 어떤 수치가 기준이 되고 그보다 약간 웃돈다 라고 할 때 A little above. 자, 이번에는요, 그 돈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몇 개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내겠다. 자, 그 뭐 할부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ay in installments 라는 말이 있어요. Install, install 들어보셨나요? Install, 이게 원래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한다 할 때 install 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installments, installments, installments 하면은 in installments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방식으로란 뜻이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세금을 좀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Can I?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pay taxes 라고 할 텐데 tax는 세금이죠. 근데 여러 종류의 세금 taxes가 돼서 내가 내야 될 tax, my taxes. Can I pay my taxes in installment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pay하고 in installments 주로 많이 같이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많은 예문이 있습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